제 머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색은 아니거든요. 카메라에서 되게 갈색으로 보이네. 오늘 영상은 W 컨셉과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계절도 바뀌고 신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영상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프론트로우 다들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번에 프론트로우에서 새로 이지 캐주얼 라인을 런칭을 했거든요. FRRW라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일상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아우터 속에 입어주기 정말 좋은 제품들도 많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저는 데님을 진짜 좋아하고 데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FRRW 제품들 중에 데님 라인이 정말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핏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청바지 잘 없거든요. 정말 어디 하나가 크던가 어정쩡한 핏 그런 청바지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그런 청바지들. 근데 이번에 제가 저한테 진짜 딱 맞는 정말 인생 바지를 제가 찾았거든요.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데님들이거든요. 핏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FRRW 제품들로 총 5가지 룩을 연출을 해봤어요. 뭔가 대학생 룩이 생각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입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씩 입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고 올게요. 첫 번째 룩은 이렇게 FRRW에서도 이런 스트라이프 티가 나왔어요. 이런 네이비 컬러? 딱 기본 느낌? 네이비 컬러도 있고 저는 지금 약간 올리브 그린 컬러를 입어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팔 부분에 이 FRRW라고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이너로 입어주기 딱 좋은 그런 핏이거든요. 진짜 저의 대학 시절 룩이 생각나는 그런 룩이에요. 바지도 보면 허리가 이게 뜨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딱 잡아주는? 저는 25 사이즈 롱 기장이거든요. 탄탄한데 신축성 좋은 그런 소재거든요. 엄청 두껍지 않은 얇으면서 탄탄한데 신축성도 좋은 그런 소재예요. 좀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츠컷이 아니라 살짝 일자 핏으로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엉덩이서부터 떨어지는 그 핏이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데님이에요. 이번에 요 데님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줄 거예요. 살짝 그 데님 컬러가 바지랑 좀 달라요. 그리고 뭔가 이 워싱도 좀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똑같은 청청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 노카라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 이거 단독으로 입기에는 지금 너무 계절이 빨리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우터 안에다가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막 그렇게 박시한 그런 데님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 청자켓은 좀 흔하기도 하고 너무 빈티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요즘 자켓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예뻐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같은 룩에 또 다른 핏의 바지를 같이 연출해 줄 거예요. 좀 와이드? 근데 그렇게 와이드는 아닌 이것도 핏이 진짜 예뻐요. 이것도 25 롱 사이즈고 이 바지는 아까 제품보다는 좀 더 탄탄한? 그리고 좀 더 두께감이 있는 그런 바지예요. 방금 전 제품은 신축성이 그나마 있었는데 이 제품은 신축성이 거의 없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성 없는 바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완전 탄탄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허리가 붕 뜨는 감이 전혀 없어요. 치수를 재서 딱 저에 맞는 핏을 낸 느낌이에요. 두 번째 룩은 드디어 니트에다가 이번에는 청치마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아까 처음에 입었던 그 똑같은 티에 네이비 버전을 입어줬고요. 이렇게 요 니트 진짜 예뻐요. 진짜 따숩고 이게 다양한 색깔 섞여있는 그런 니트 있잖아요. 베이스는 오트밀 컬러인데 약간 네이비랑 머스타드 컬러의 그런 컬러들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가디건처럼 입어줘도 되고 잠가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넣어서 입어주면 이게 살짝 크롬 느낌이 되면서 좀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데님 스커트는 미디 스커트인데 앞에가 좀 트여 있어서 그런 답답함도 없고, 이게 제일 작은 엑스스몰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이런 컬러도 있는데 이 컬러도 되게 예뻐요. 이 컬러를 한번 입어볼까? 예쁘다. 요거가 뭔가 좀 더 색깔이 이 룩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왜냐면 얘가 좀 네이비 컬러라서 요 차콜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까슬거림 거의 없고, 추울 때 이렇게 잠가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우터에다가 요것만 카라만 빼서 입으면 예쁜 거 아시죠? 버킷햇을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아이보리색 코듀로이 소재의 그런 버킷햇이고 리버시블이거든요. 반대는 체크인데 약간 네이비 컬러의 체크가 울 소재 느낌으로 이렇게, 반대편은 자수로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러면 약간 살짝 안에가 보이면서 귀엽겠죠? 뒤집어서 슉! 와우! 이 룩에는 요 체크 부분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은 이번에도 스트라이프인데 이번엔 니트 스트라이프예요, 여러분. 이 가디건 여러분 진짜 예뻐요. 까슬거림이라고는 정말 1도 없는 정말 부드러운 니트예요. 완전 크롭은 아닌데 세미 크롭? 카라 부분도 되게 예쁘거든요. 뒤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카라,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카라 있잖아요, 길게. 완전 귀엽죠? 가디건처럼 이렇게 걸쳐줘도 되고, 저처럼 여기까지만 살짝 내려서 이렇게 떡툭 떨어지게 입어도 되고,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번 데님은 흑청 데님이에요. 흑청 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핏이 좀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데, 입으면 뭔가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스키니처럼 좁아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유로운 핏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핏이거든요. 이 제품은 신축성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이 데님도 진짜 저한테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방을 같이 들어줄 건데, 이것도 이번에 FRRW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남색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고, 안에 수납용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따로 지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안에 보시면 마치 앞치마에 달린 그런 거 마냥 여기 펜 꽂이, 넓은 주머니, 여기 뭔가 카드를 껴도 될 것 같은 이런 작은 주머니, 그리고 또 안에 또 이런 큰 지퍼 주머니도 있고, 이런 주머니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핸드폰 같은 거 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여기 고무줄이 있어서 짱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도 크게 있어가지고 토트로 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도 되거든요. 누구나 정말 잘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취향인 세 번째 룩입니다. 네 번째 룩은 자켓. 드디어 자켓을 활용한 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매치해줬던 그 흑청 데님의 중청 버전. 이 핏이 똑같아요. 이 상의 제품은 프론트로우랑 리플레인이랑 콜라보했던 제품이에요. 진짜로 부드럽고 컬러감이 일단 정말 독특하죠. 청록색인데 톤다운된 청록색 느낌?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죠? 완전 가을가을한? 이것도 프론트로우 제품이에요. 색깔이 진짜 가을 느낌 나죠. 근데 얘가 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여기에 실이 보시면 컬러가 얘랑 거의 동일한 컬러 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카라 자켓이잖아요. 이런 안에 셔츠 디자인의 그런 니트나 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빼서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빼서 입으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디움 입어준 거거든요. 길이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길이가, 바지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빈티지한 그런 룩이에요. 이 디자인은 한번 접어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마지막 룩. 점점 옷들이 따스워지죠. 이 목폴라는 프론트로우 제품이에요.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톤이 많이 다운된 살몬 컬러? 딱 가을색? 사실 목이 이게 좀 길었어요. 한번 크게 접고 되게 반으로 또 한번 접어줬거든요. 신축성도 진짜 좋아요. 여기 팔 부분에 보시면 이런 셔링 포인트도 있거든요. 마지막 데님은 지금껏 보여드린 데님들이랑 완전 다른 완전 스키니. 굉장히 오랜만에 입은 스키니예요. 가을 겨울에 우리 부츠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딱 이런 스키니진 신어주면 깔끔하게 싹 들어가는, 발목이 보이는 그런 신발이랑 부츠랑 해서 두 가지 무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프론트로우 자켓인데 기본 핏의 이렇게 울 자켓? 두께감도 꽤 있고 스몰 미디움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거 스몰 사이즈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자켓이고, 이렇게 해서 따스운 마지막 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로 잘 보셨나요?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W 컨셉에서 기획전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자 씨들을 위한 쿠폰 혜택이랑 FRRW 양말 사은품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꼭꼭 잘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She calls me baby.